부다 보면 풀리겠죠 뭐. 보통 그럼 박자 맞추게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? 아마 녹음할 때 가이드를 위에 띄워놓고 계속 들려주면서 하셔야 돼요. 네. 원래 이거 자막에 색깔을 입혀주면 더 좋다고 그렇죠, 하긴 그렇죠. 아니면 같이 듣고 부른다든지 그렇게 아마 하셔야 좀 녹음이 수월하지 않을까. 네. 그 멜로디를 부르실 수 있으실까요? 들려드릴까요, 일단 가이드? 좀 어려운 박자이긴 한데 해보겠습니다. 그럼 해볼까요? 네. 철이 없던 나의 시절에 내 쉴 곳이 돼준 사람. 이런 느낌이에요. 되게 프로 가수처럼 불렀어요. 지금 느낌은 뭔가 최백호 선생님 느낌도 나고 뭔가 되게 확 와닿는데요, 느낌이. 이 정도 연습 엄청 많이 해온 건데요? 아 진짜요? 네네. 엄청 잘하시는데요? 아 이제 박치라서. 네, 아예 그런 거는 네.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아 느낌은 진짜 너무 좋아요. 아 선생님 혹시 말씀해 주시고. 아니요 지금 저는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. 와 연습 제가, 많이 하셨다. 예, 예 제가 생각보다 곡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아 맞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더 많이 연습을 해오는 것 같아요. 아닙니다. 저희 진짜 그냥 흙이었는데 아유. 도자기를 빚어주신 이거 그런 거 해서 이렇게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. 네. 아 너무 뭔가 감동 있어요 노래하시는 게. 아닙니다. 엄마 나를 잊어도 돼요. 아 좋아. 나의 이름까지도. 아우 좋아. 그저 나의 곁에 있어만 줘요. 어 앞에 너무 잘했다. 우리 시간의 문을 넘어 와. 못다 한 얘기를 할래요. 와, 당신의 너무 잘한다. 미소처럼 아, 너무 잘한다. 행복할 거예요. 와, 지금 대박. 잘했어요. 지금 너무 잘하셨어요, 진짜로. 제가 실전에 좀 강한. 이거 진짜 너무 잘해. 나 소름 끼쳤어, 아, 진짜. 거의 미쳤죠, 지금. 아, 찢었습니다. 네. 아, 너무 칭찬하시면 이런 경향이 있어서. 너무 마음에 들어요, 지금. 아, 네. 와, 이거 대박인데? 뭔가 노래 부를 맛이 난다. Music Network, Mnet.